그거 아세요? 늙은 호박에는요 깠을 때 애벌레가 많아요. 제가 저번에 호박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도 한번 갈랐을 때 막 애벌레가 통통통통 막 튀었거든요. 이게 왜 갈랐을 때 애벌레가 나오냐면요, 호박꽃 아시죠? 호박꽃일 때 그 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. 호박꽃에서 호박이 되죠. 안에 애벌레가 갇히면서 이 호박 속을 파먹고 자라요. 지저분한 건 아니고요. 사실 이걸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, 아 그냥 그게 조금 극혐이에요. 이런 호박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? 가격은 이건 좀 조그마한 거라서 16,000원 정도, 16,000원에 한 25,000원까지도 해요. 이제 이거를 갈라볼게요. 앞코로 먼저 찌르고 이거 칼을 넣어주세요. 쓸 만큼, 오늘 사실 500g? 실을 제거를 해줄게요. 이렇게 속을 다 파낼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가볍게 씨만 제거한다는 걸로 이렇게 하고, 이제 껍질을 깔 건데요. 껍질은 뉘어요. 여기 홈이 파여진 대로 칼집을 내서 조각을 먼저 내요. 이렇게 눕힌 상태로 단호박도 마찬가지고 늙은 호박도 그렇고 이렇게 옆을 깎아요. 이렇게 호박 색깔 오늘 너무 좋죠? 딱 봐도 너무 맛있는 호박죽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이쪽 반대편도 놓인 상태로 과일 깎듯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깎으면 안 돼요 여러분. 손 나가요. 단단하기 때문에 위험해요.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. 쉽죠? 자, 마찬가지로 다 깎아주세요.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삶아줄 거예요. 이렇게 조각조각 내줄 거예요. 이렇게 잘 익을 수 있게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래서 이거 뭐 크기는 상관없고요, 잘 익을 수 있게만 잘라주시면 돼요. 제가 오늘 호박 1에 단호박 1을 쓸 거예요. 그래서 저울에다가 좀 재줄 거거든요. 600이에요? 1대1로 만드는 게 좋은데 단호박 한 대까지 해볼게요. 단호박도 이렇게 갈라요. 얘를 얘랑 합치면 색깔이 더 좋겠죠? 이 단호박만 했을 때보다 늙은 호박을 해야 이 색깔도 더 좋아요. 껍질도 이렇게 똑같이 벗겨주세요. 단호박 껍질을 꼭 벗겨야 하는 이유가 이 껍질이 근데 초록색이라서요, 색깔이 남으면은 얘가 안 이뻐요. 녹색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단호박에 껍질이 남지 않도록 깎아주시는 게 더 색깔 표현에 좋겠죠? 이제 제가 여기 냄비에 물을 받아왔거든요? 여기다가 호박을 넣고 삶아줄 거예요. 물의 양은 호박이 그냥 잠길 정도. 이 물도 이따가 죽 끓일 때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졸아드는 걸 감안해서, 물론 호박에서도 물이 나와요.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. 자, 언제까지? 호박이 물을 때까지. 이거를 호박을 이따가 체에다 걸을 거예요. 이렇게 깨봤을 때 자연스럽게 부서질 정도로요. 죽이 되면 안 되고요. 뽀개 봤을 때 얘네가 푹슉 이렇게 감자가 푹 무르듯이 이렇게 파스라질 때까지, 그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. 얼추 익었나 볼까요? 다 익었어요. 이제 불을 끌게요. 제가 준비한 채를 보여드릴게요. 우리나라 채에도 종류가 있어요. 이 채가 어때요? 굵죠? 방충망보다 굵죠? 이거를 어램이라고 해요. 큰 채. 어램이라는 굵은 채가 있고요. 가정에서 흔히 쓰는 채의 굵기에 중간채라고 하는 채가 있고요. 이거보다 더 얇은 엿기름, 아주 고운 걸 거를 때, 그런 거 쓸 때는 깊채라고 하는 아주 가는 채를 써요. 자, 여기다가 호박을 부어줄게요. 그리고 이걸 이제 걸러주면 됩니다. 호박을 이렇게 채에다 넣고 주걱으로 으깨 주세요. 이게 수분이 많아서 잘 내려가니까 힘들지 않아요. 호박 내리는 건. 아니면 블렌더에 싹 가셔도 돼요. 호박만 남았어요. 이거를 이제 물이랑 섞어서 다시 아까 그 냄비에 넣고 끓일 거예요. 자, 이 냄비에다가요 그대로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, 아까 호박 삶은 물 있죠? 호박 삶은 물을 부어요. 이 가지고 있는 수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겠죠?
일단은 3컵을 제가 먼저 넣어볼게요. 이 물과 잘 섞이게 또 끓이는 거예요, 이렇게. 제가 봤을 때는 물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대기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, 여러분. 아까 한 컵만 더 넣을게요. 총 4컵이 들어가는 거예요. 요거 남은 물은요, 여기다 다 넣고 그냥 끓이셔도 되지만 그냥 드셔도 좋아요. 이제 찹쌀을 풀 건데요, 호박 묻은 거에다가 이용해서 쓸게요. 여기다가 반 컵의 호박 삶은 물을 넣어요. 찹쌀도 반 컵, 찹쌀도 반 컵, 물도 반 컵, 1:1. 그래서 이 호박 물에다가 잘 개어줍니다. 찹쌀가루 꼭 넣어야 하나요? 네, 그래야 죽이죠. 자, 여기다가 이제 끓을 때 찹쌀을 넣고 끓이면 돼요. 농도를 한번 보고 너무 진하면요, 물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찹쌀 넣고는 바로 졌어야 되는데, 근데 첫 번째 넣은 거를 제가 막 저으면서 안 해가지고 조금 엉겼어요. 하얀색 덩어리 보이죠? 이게 좀 찹쌀 엉긴 거거든요. 호박즙 다 됐어요. 근데 여기서 뭐가 남았어요? 간을 해야 되죠, 간.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설탕, 소금간 해야 돼요. 담을게요. 담고 먹을 때 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. 간을 왜 하면 안 돼요, 여러분? 죽은 이렇게 지금 어때요? 찹쌀이 엉겨있죠? 엉겨있는데 여기다가 간을 해버리면 삭아요. 너무 삭으면 주르르르 이렇게 물처럼 흘러요. 대추꽃은 대추로 이렇게 펴요. 씨를 발라서. 아우, 화룡점정. 잘 먹겠습니다. 호박죽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소금간이랑 설탕 해서 먹을 거예요. 소금을 한 3분의 1 작은 술 넣어야지. 이번 호박 진짜 달다. 맛있다.